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원래는 뭐 다른 댓글 사건으로만 이렇게 조사하다 갑자기 이게 또 뇌물수수가 나왔나 봐요.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뇌물수수로 구속이 됐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자, 요 사건 보면서 어떻게 또 느낌이 저는 어떠셨어요? 지금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건 별건 수사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걸 가지고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검사들이 다른 약점을 캐 가지고 구속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해요. 별건 수사라는 게 그런데 거의 아니다, 검찰에서는 그럽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이 수사를 먼저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를 먼저 먼저 했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저 선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 받은 것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굉장히 친한 사이더구만요. 그러면 이게 대가성이 과연 있느냐? 근데 돈을 받은 것과 그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가성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신청한 건데.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법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구속 재판입니다. 불구속 재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피고인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와 있어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달아나면 안 되죠. 증거 인멸, 도주 도망 위험이 있으면 안 도주의 됩니다. 위험이 저는 없어야죠. 국정원장 지낸 분이 도주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자가 또 이렇게 거의 그 집을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지 도주한다는 건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건 그렇다면은 또더 이런 창피한 것은 일이죠. 이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검찰과 공격을 받는 이 원세훈 씨가 같은 환경에서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건 조사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죠? 불구속 수사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 있으니까 상황에서는 예.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고, 본인이 또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돈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렇죠. 그럼 대가성이 없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불구속 기소가 맞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재판. 불구속 재판이 예, 맞다. 맞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죠. 공정하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게임 아닙니까? 일종의 그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갑제 대표님께서 만약 검사라면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그렇죠. 그렇게 아, 봐야 또 되겠죠. 앞으로도 뭐, 영장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하는 판사가 거고. 하니까 앞으로 뭐 구속 적부심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하여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속이 되면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실질 그렇죠. 심사를 이미 다 끝난 거고요. 구속이 됐기 예. 때문에요. 구속 적부심으로 신문도 나오는 있으니까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한번 판사가 저기 영장에 도장 찍은 거니까 당직 뭐, 꼭 판사일 텐데. 그렇지도 않죠. 이번에 누굽니까? 조현호 전 경찰청장 경찰청장. 법정 구속됐다가 그 다음에 나왔죠. 아, 구속 적부심으로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